안녕하세요. 미래의 학원 최병철 원장입니다. 저는 미래의 학원 수학 대표 강사로서 방학 특강을 4년간 진행해 왔으며 수험생들이 이번 수능에서 점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고자 수능 출제 예감 강의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SQT는 서머 퀵턴의 약자입니다. 수학에서 최고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고등수학의 회독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만큼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빠르게 턴을 완성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SQT 수능 출제예감반은 2024년 7월 24일 개강하여 8월 13일까지 3주간 월화수목금 오전 9시부터 정오 12시까지 평일에 3시간씩 공부하는 집중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작년에 교육부에서 수능 킬러 문제를 배제하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 수능 수학은 만점자가 648명밖에 나오지 않은 역대급 수능이었고 1등급 커트라인도 미적분 기준 81점으로 예년보다 내려갔습니다. 수험생들이 그동안의 기출문제에 익숙했던 나머지 새로운 기출문제 유형에 적응하지 못한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능에 나올 예상 문제들을 짚어보고 수험생들의 수능 대비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강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수능 수학에서 고득점을 받아야 하는 정시 파이터들 아니면 수능 최저를 맞춰서 합격하고 싶은 수험생들 실력이 만점 수준이 아니더라도 수능 수학 실력을 올리고 싶은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고 수능 기출 관련 강의이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3등급 이상이면 누구라도 들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교재로는 제가 직접 엄선한 앞으로 수능에서 나올 스타일의 기출문제와 기출문제 변형을 통해서 수능 실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수업 방식은 적정 시간을 배분해서 학생들에게 기출문제를 먼저 풀게 합니다. 그 후 주요 문제들을 해설하면서 학생들에게 풀이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과정을 갖게 할 계획입니다. 기출 변형 문제를 통해 기출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체크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간중간 테스트를 실시해서 실제 시험의 환경에 최대한 적응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리포트를 통해 학부모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강의는 녹화를 진행해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결석하거나 수업 시간에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VOD 영상을 보면서 학습에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SQT 입반에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 저희 번원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SQT에 풀었던 문제들이 최대한 수능에 적중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문제를 골라 수능에 좋은 결과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